안녕하세요. 이로하입니다. 지금부터 이로하의 데뷔 버킷 리스트를 꾸미보겠습니다. 일단 메모장을 심플한 메모장을 설치. 좋아. 이거에다가 글자를 데뷔 쭌쭌쭌. 좋다. 잘 못 꾸미는 편이에요.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잘 꾸미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. 뭐부터 쓰지? 멤버들이랑 여행 가기. 멤버들이랑 여행 가기. 여행은 제가 태어난 곳이 도쿄라서 도쿄에는 맛있는 맛집이나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일단 도쿄에 가고 싶고, 그리고 디즈니랜드나 놀이공원도 많이 있어서 거기를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많이 갔었던 곳에 멤버들이랑 다시 가보고 싶고, 그리고 오사카나 후쿠오카나 다른 데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멤버들이랑 처음으로 가보고 싶습니다. 1번 다른 나라? 다른 나라. 캠프? 제가 캠핑을 멤버들이랑 가게 되면 텐트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거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음식도 제가 평소에 요리를 안 하는 편인데 거기서는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팬미팅을 해보고 싶어요. 팬. 팬분들이랑 만나보고 싶고, 그리고 평소에 제대로 전달할 수 못했던 감사함이나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데뷔를 하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있는데, 뮤직뱅크 계단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걸 해보고 싶어서 쓰겠습니다. 계단 단체 사진 찍기. 오케이. 또 하나. 혹시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크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메시지 팬분들에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응원 부탁 드립니다. 하트. 됐다. 스티커도 붙이고 싶어. 귀여운 스티커가 있었는데. 귀여워. 귀여워. 오케이. 다 됐습니다. 제 데뷔 버킷리스트입니다. 여기 체리 먹고 있는 새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그 체리는 여기 있는 체리를 하나 훔쳐간 걸로 스토리를 만들었고, 이거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이렇게 얼굴을 그리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스티커가 있어서 귀여워서 많이 어디가 아! 이거 고구마에도 얼굴 있는 걸 붙였습니다. 이로하의 데뷔 버킷리스트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